안녕하십니까, 정영진입니다. 요즘 슈퍼 가면 감자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제철 감자를 이용하여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 깊은 맛이 있는 감자국을 끓여보겠습니다. 자, 감자국 시작합니다. 자, 감자가 워낙 커서 4등분해서 제가 감자국을 이렇게 저렇게 다르게 끓이고 그냥 정말 쉬운 감자국을 그동안 안 찍었더라고요. 누가 절 보고 그냥 쉬운 감자국 한번 끓여주세요 이래서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이 콩나물 무침 하는 걸 좀 배우고 싶어서 선생님 영상 앞만 뒤져도 쉬운 콩나물 무침 영상이 없대요. 그래서 아, 그것도 해야 되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거 지금 정말 단순한 감자국 지금 끓이는 겁니다. 근데 진짜 맛있어요. 불 켜주세요. 자, 오일 한 큰술, 참기름 한 큰술입니다. 양파부터 볶아주세요. 근데 감자가 더 느낌 있지 않나요? 네. 양파 먼저 볶으세요. 양파를 먼저 볶으면 그 양파의 달큰한 맛이 더 잘 빠져요. 그리고 우리가 감자는 익도록 볶을 게 아니잖아.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감자하고 양파 같이 넣어서 볶거든. 근데 볶다가 보면은 감자가 탄단 말이지. 그래서 얼른 서둘러서 끝장을 봐. 그리고 막 물부터 붓잖아. 근데 양파를 오래 익힐수록 감자국이 달아. 그래서 감자는 그렇게 오래 볶을 필요가 없는데 양파는 좀 오래 볶아줘야 돼서. 이건 내 방식이니까 또 뭐 원하는 대로들 하셔야지. 자, 이렇게 양파가 노릇노릇 볶아지면 감자를 넣어. 한번 감자하고 같이 볶지 마시고 양파만 먼저 볶아서 해보세요. 감자국의 국물이 훨씬 더 감칠맛이 있고 깊은 맛이 나요. 자, 이제 감자에게 기름이 돌았어요. 달박달박. 왜 이렇게 잘박잘박이었지? 네, 기름이 둥둥 떠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기름이 둥둥 뜨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으로 기름이 이제 푹 스며들어서 느끼하지 않습니다. 국물 맛이? 시원합니다. 예스. 너무 잘하죠? 진짜 대표적인 여름국이잖아요, 감자국. 근데 그동안 장혜진의 약속률에서 이 단순한 감자국을 한 번도 안 끓였더라고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콩나물 무침도 그냥 콩나물 무침 단순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거.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감자국을 시작으로 아주 쉽고 만만한 것들을 한번 좀 해보려고 해요. 지금 이렇게 뽀얗게 막 우러나잖아요. 근데 이거를 물을 흥건하게 부시면 기름이 위로 뜨면서 이러지 않아요. 자, 이제 가운데까지 다 끓었을 때 육수 마저 부어주시고 10분 끓일게요. 10분 됐습니다. 소금 약간, 간장은 한 큰술, 색깔 내는 거예요. 딱 한 큰술만 이렇게. 그럼 색이 살짝 맛있는 색으로 변하잖아요. 전체 간은 소금으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파, 마늘, 청양고추 넣어주시고요. 5분만 끓여주세요. 근데 마늘은 맨 처음에 안 넣으시고 마지막에 넣으세요? 우리가 고기 같은 거 안 넣잖아요. 아, 그냥 야채국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감자국이 맛이 있어도 마늘이나 파가 냄새가 나는 그런 정도가 사실 국의 또 맛을 돋굴 수가 있으니까 고기나 이런 거에서 무슨 냄새 나는 게 들어갔으면 파마늘을 먼저 볶지만 굳이 감자국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간은 봐야지.
조금 싱거울 때도 하고. 괜찮냐? 아는 맛있는 맛이에요. 그래? 자, 5분만 끓여주겠습니다. 좋다. 자, 후추 톡톡 불 끕니다. 그냥 이거 한 그릇 드시면 뜨거운데 시원한 아는 맛이어서 더욱 기대되고 맛있는 감자국 드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만듭니다.